오, 맛있는 거로 어르신 혼자 잡수고 저는 왜 맛있는 거로 안 줍니까? 뭐, 예? 내가 뭐 집에 끓여먹는 예? 아니요, 그 뭐 문어 같은 거 어르신 문어 좋아하시잖아요. 문어 좋아하면 내가 뭐 작은 문어 하나 뭐 그런 거 좀 생기면 저도 좀 주셔야죠. 문어 이런 오징어 끓는 게 안 된다. 오징어 같은 그런 재료 아직 그래도 안 사주는데 뭐 문어를 안 사주더라고요. 그게 어른이 문어는 안 먹으면 안 사요. 아, 문어를 안 좋아한다고요? 문어도 문어 안 먹어요. 그러니까 안 사지. 어르신은 사달라고 말씀하시니 사주죠. 어제 그 막 거기 벗고 난 그냥 있나고 있잖아. 먹다가 얘들이 있는지 모르겠네. 아니, 근데 물이 있네. 예? 물이 있어요. 물이 있으면 그냥 끓이고. 다르게 놀리는 다행이고. 오늘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았다면서요, 그래요? 맞아도 효과 없다니까네. 아이고, 효과. 그 뭐 뭐지 의사들 뭔 년도 그래다 이제 할아버지 나이 많아가 이제 야 커피 그 뭐지 커피 없어요 뭐지가 이거 어르신이요 지금 뭐한테 가져오는 게 어르신은 매일 컵이요 컵 어르신은 매일 술 잡수고요. 운동을 안 하셔서 다리가 그렇게 아픈 거래요. 운동하고 뭐 이게 나이만 해도 됐네. 그 의사도 그래도 할아버지 나도 구경하는 사람 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어르신 하여튼 올해는 운동을 안 하시더라고.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. 뭐 작년에 저하고 뭐 맨날 저가 뭐 산에 가 일하고 밭에 가 일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올해는 그래도 올해는 운동도 안 하시고요. 아, 어르신이 좀 변하셨다니까요. 변했어요, 작년하고. 작년하고 좀 변했습니다, 일단. 아니요, 운동 안 하신다고요. 하여튼, 운동 안 하시, 운동. 작년에는 아파도 맨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올해는 그냥 계속 뭐 잡수기만 하지 올해는 운동 안 하지 운동 그게 이제 그 운동을 안 하니까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고 넘어지시는 거거든요. 제 생각은 그런데요.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는 저 안 주고 어르신 혼자 잡수고 이래갖고. 예? 그래, 이주 있으니까 오래 있었지. 오래 계셨죠, 뭐. 오래 계신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맛있는 거 생기면 저도 좀 주고 그래요. 그래도 여자분들이 뭐 음식 같은 거 잘하잖아요. 큰일 났다 하더라고요.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돼. 아니, 금방 죽으래. 그것도 뭐 물을 내가. 아유, 뭐, 좀 모델이 조금 더 썼는데, 그게. 또 올해는 감도 별로 안 달렸어요, 감도. 감도 그냥 나쁜데 띄워. 감도 잘 안 돌리고 근데 저는 그 동네 내 건 감 잘 들었는데 이건 한두 땡 그거 땡
바람도 잘 안 달리고 뭐 곡식이 별로 올해는 별로 별론 같아요. 별로 곡식. 아, 어르신이 문어를 좋아하시는데 문어를 못 잡셨구나. 문어도 뭐 한 30만 원 줘야 될걸? 그죠? 그건 방송을 해야지. 문어 어르신은 문어 좋아하시니까. 그 어르신 그 집에서 시장이 그렇게 멀지 않더군요. 고기 그 뭐 그 옆 앞집에 사는 할머니 여기 살다 내려갔다는 그 할머니는 그 집이 아파트 가고 거기 뭐야 그 시장 옆이라던데요. 시장 누가 아이고 물론 뭐였잖아. 아이 그건 제가 먹을 거예요. 많이 본 건 아이 빨 만나도 많이 먹긴 먹어. 거기 어르신 따님하고 친구분이라는 아주머니 사는 데 바로 길 옆에 사는 집 있잖아요. 좀 퉁퉁하고 할머니 그 할머니 집 그 부엌에 있잖아요. 방 안에 우물이 있더라고요. 집 안에 우물 어제 그 뚜리고 우물 다 있지. 그거를 보리쌀 여섯 가마니 주고요 우물을 팠대요 옛날에. 그 저 좀 어제 저 여섯 사람 있었나요. 아니요 보리쌀 여섯 가마니 들었대요 우물 파는데 옛날에. 그다음에 와지 맞이하고 제가 들어가지고 지대만 우물 다 팠다니까 밑에 지어서 물 올라오는 그 옛날에 어떻게 팠어요? 그 사람이 팠잖아요. 사람 팠죠. 사람 밧줄 타고 내려가서. 이게 어디 지하서 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래 봐가지고 우물 다 박았다니까. 그래가지고 상을 먹다가 요새는 상도 했잖아. 요새 여 물 땡겨가지고 상도 해가지고 지금 막 그대로 물. 아니 보리쌀을 여섯 가마니 주고 그 우물을 팠는데 그때 당시에 보리쌀 여섯 가마니면 큰 돈이 했다 하더라고요. 엄청 큰 돈이었다 하더라고요 돈이. 그집만다고 팠다고. 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이 팠지 돈 없는 집은 못 팠대요 옛날에. 그때 우물 파는 게 돈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. 그때 그래가지고 먹다가 그래가지고 뭐 안 되니까 좀 상도 했다니까요. 여물 생각하고 지금 상도 해가지고 하지만 부담은 못 팠는데 뭐. 야 어르신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 계시다 올로 저희들. 어르신 얼굴 모습이요 아주 깨끗해지셨다니까요. 아 청년 같아요 청년. 아 세상에. 그 내려가 이사 봐도 소용이 없어. 아직 내가 자꾸 있으면 다 귀찮으니까 자꾸 칼을 받는데 어디 있어. 나만 숨은 그대는 내가 테레비 보니까 테레비는 자꾸 많이 떨어지지. 아이고. 나가면 또 술 먹는다 그러면 나가지 마라 이라고. 그러니까 저 밑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 집 있잖아요 그거 얻어갖고 거기 내가 가 내려가 계시면 돼요. 또 내가 집을 관리해야지. 지금 뭐 이따 금씩 여기 한 번씩 왔다 가시면 되죠. 아 이따 금씩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 여기 와서 뭐 때 집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. 겨울에 눈 오고 춥고 여기 이런데 이제는 어르신 몸이 아프셔서 내려가 계셔야 돼요. 원래는 뭐 이거 집이 어떻게 돼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나 이주 와가지고 사람 불러놓고 그래서 뭐 아 굳이는 내가 다 갔어 뭐해 좀 뭐 굳이는 불러놓으니까 곰팡이피지 않았어요? 그 곰팡이가 보호사니까 굳이는 보호사니까 쥐는 안 들어갔어요? 쥐 쥐도 뭐 그냥 요새는 쥐를 많이 두드려 잡았거든. 그러니까 쥐를 두드려 잡았다고요?
제일 많이 잡았다 차이라서 그래가지고 어쩌나 고기나 넣어서 안 참고 있는데.